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냐? 저는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돈을 풀고 야단법석을 지우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느냐? 제가 단언컨대 좌파 정책을 쓰면 쓸수록 최악의 경제 위기를 피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경제 정책을 펼때 무당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무당이라는 것은 지식인 가운데서도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IMF가 하니까, IBRD가 하니까, 이렇게 최신 기사라든지 또 최신 유행하는 그런 이론을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검증받은 것, 경제 이론으로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경제 정책을 쓰면은 실패할 가능성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야단법석을 떨면 떨수록 경제 상황은 악화가 될 겁니다. 그럼 좌파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이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고 민간인에게 배분되는 그런 자원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을 관련 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내리거나 여당의 특정 정치인이 내리거나 청와대에 있는 일부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내리는 것이 그게 좌파 정책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란 것은 시장에서 노동력을 수요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사이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는단 말이에요. 균형 가격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올려버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수요하는 사람은 줄고 공급하는 사람들은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부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급등시키는 최저임금제가 가져오는 효과인 거죠. 그 이면을 보시게 되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관료들이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하다고 보는 오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에 대해서 리스크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면 굉장히 신중해지는 거죠. 근데 관료라든지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파워를 갖게 되는 좌파 정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란 것은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더라도 그 양반들은 중국 대사로 가면 되고 그 양반 대학 돌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 여러분 잘 사는 길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고등수학을 전혀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면 된다 이야기죠. 왜 시장 친화적인 정책, 시장 원리가 중요하냐? 현장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고 그것이 시장 원리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좌파 정책을 제가 본능적으로 왜 싫어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책임을 스스로 질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간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평생 동안 위험을 한 번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대학에서 그냥 고스란히 그냥 연말 되면 봉급 나온 건 받았던, 평생 살았던, 뭘 알겠냐, 야. 궁극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좌파 정책을 쓰게 되면은 자원 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삽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치학계, 경영학계,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60년대, 70년대 훨씬 더 정부의 개입의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좌파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가 되면은 점점 경제가 침화가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3%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보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일종의 초기 경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이번에 그 불황 국면이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작은 정책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현재의 불황 극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국이 당면하게 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원은 현장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 경제정책의 토대가 된다 이야기죠. 영국의 체인벌린이라는 그런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과거의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고 지금을 기준으로서 경쟁국가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결정이 된다. 미국 전 그 엄청난 경제가 1분기에 3.2% 정도를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그 근제에는 정책 기조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좌파 정책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